주민과 청년이 함께 문화예술공연과 축제를 만드는 행사가 아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협동조합 그려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과 플리마켓 빛나장이 28일 온양원도심 온천천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빛나장 문화예술로 원도심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울림예술단의 공연과 열쇠고리 만들기, 허브모종 판매, 무료만남 등 플리마켓을 열어 특별한 시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빛나장이라는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원도심을 밝히자는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행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원도심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을 발전시켜 활기찬 도시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